11월, 12월, 그냥 두 달만. 하나하나 우리가 진짜 심해놓고 11월 18일날 물건 보내는 거야. 99,000원. 어때?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? 그냥 딱 메인부터 그냥 확 들어가는 거지. 99,000원 너 결제했는데 너 뭐 받고 싶어? 이렇게.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요? 또 해봐. 그 99,000원 소개가 있잖아. 네. 무궁무진한 데 들어갈 수 있어. 1대1로 관리를 하실 거예요? 선생님은 기억 못하겠냐고. 기억하죠. 구체적인 거는 나랑 1대1로 대화를 하면서 알아갈 거야. 33명이 나랑 소통 없이 무게 나가지도 않을 거야. 한 번 정도는 나랑 통화도 할 거고 한 번 정도는 또 할 거야.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. 우리가 이걸 팔지만 반대로 딱 3개월이 끝나잖아. 나 이거 또 하고 싶다. 이렇게 만들 거라고. 33명 포장할 때 여기서 다 그 영상 만들어가지고 리얼패킹처럼 해가지고 조과장하고 야하고 같이 포장할 거니까 특별한 거 색깔을 막 33개만 색깔을 좀 바꿔주라든가 33개만 향을 좀 더 진하게 해주라든가 하거나 이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야지. 아니, 패킹을 좀 그렇지. 패킹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박스도 있잖아. 우리 냉동고 박스가 아니라 진짜 고급스러운 선물 박스 있잖아.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막 선물 가자 박스 있지. 에이. 빼도 빼도 끝이 없는 거 막 마동산 나오고 막 세콘다콘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. 이해가 안 가? 그렇지. 거기에 막 장난감도 하나씩 딱 들어가 있어야 돼. 먹는 것만 있으면 식상하거든. 거기에 자동차 하나도 하나 딱 들어가 있으면. 그러니까 우리가 33개에 대한 패킹 박스가 만들어야 돼. 신제품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지. 99,000원 결제를 했어. 그 이상으로 줄 거야.